Good morning, Bitcoin. 네,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시장 오늘 좀 암울하게 출발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2%에서 3%대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좀 짙은 하락세 보이는 이오스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트럼만이 좀 초록불을 유의미하게 켜주고 있는 아침. 네, 오늘 분위기는 빨간불이 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시장 가치도 1261억 달러, 1300억 달러를 좀 밑돌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2.4%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7거래일간 차트, 박스권에서 거래를 하다가 현재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준 상태지만 하지만 3761선 그렇게 큰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2%대 낙폭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 떨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그래프는 7거래일 차트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강합니다. 내림세 쪽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고요. 리플도 비슷하죠. 이번 주 그래프는 좀 변동성이 지난주보다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잠시 후 기사 살펴보시겠지만 오늘 상위 10위권 내에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론만이 1.76% 좀 반등해주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반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10위권 밖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0위까지 오르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고요. 6%대 하락률이 가장 큰 하락률이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 분위기는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이 좀 점유하고 있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률이 또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현지 시간 월요일 우리 시간 화요일 아침 국내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동향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 보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바이낸스가 가장 거래량이 많고요. 엘뱅크 OKEX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량은 어제는 좀 많이 내려간 상태였는데요. 오늘도 31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24시간 거래량은 조금 늘어난 수준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2에서 3%대로 국제시세와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트론 역시 강세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그 밖에 오르는 종목들 찾기 힘들고 아크블록이 최근 계속 강세입니다. 아크블록이나 플레이코인 등 오르고 있고요. 아피스도 오르고 있지만 아크블록을 제외하고는 강세. 네, 이더제로도 있네요. 이더제로 아크블록을 제외하고는 강세도 크지 않은 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업비트 확인해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 415만원 선에서 머물고 있네요. 이오스 7%대 다소 큰 낙폭 보이고 있고요. 트론 오늘 국제시세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모두 강세입니다. 메디블록 4%대 오르는 것 제외하면요. 업비트에서는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빗썸보다는 적은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의 주 이슈들도 짧게 짚어보시죠. 우선 비트코인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술적 지표에 조금 눈을 기울여본다면 이런 쪽의 의견도 있네요. 자, MFI, Money Flow Index라는 기술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거래량을 약간 평가하는 그런 지표인데 0에서 100까지로 나눌 수 있고 이게 증가하면 매수세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숫자가 내려갈수록 매도 압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가격은 현재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MFI 지수는 2018년 말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조금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특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MFI에 따르면 가격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뭐 먼 역사는 아니지만요. 작년 11월 14일 6,000달러 그리고 작년 12월 15일 3,122달러를 터치했을 때 이 MFI 지수가 정확하게 그 가격의 흐름을 맞췄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과연 바닥일지 이건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뉴스 BTC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건 그래프를 한번 직접 보시면요. 실제로 30일 차트
차트를 봤을 때도 거래량이 최근은 조금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요. 7거래일 차트 봤을 때도 조금 물론 가격이 하락할 때 조금 거래량이 나와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며칠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뉴스BTC는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짚으면서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늘어나는 거래량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면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비트코인 거래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오스가 또 현재는 가격 상승 하락률이 7% 정도로 조금은 그래도 진정이 된 편인데요. 한때 장중에 12%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지금 10위권 내에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떨어질까 가격이? 이런 분석이 나온 CCN의 기사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지표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의 문제다. 그것이 EOS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은 해킹 피해 약 209만 달러의 그런 맞죠? 209만 달러 맞습니다. 209만 달러의 EOS가 해킹 피해로 도난을 당했다는 뉴스도 있겠지만 더 펀더멘털 쪽으로 가보면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좀 속도가 느리다, 슬로우 스피드 때문에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잭 도시가 지난번에도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옹호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아름다운 비트코인의 화이트 페이퍼가 나를 낚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멘트를 또 했네요. 자, 이런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가 나를 낚았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쪽에 속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터넷의 기본적인 통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도록 돕고 싶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트론 그리고 테더가 파트너십을 맺고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2019년 2분기까지 USDT 코인을 발행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스틴 선이 이런 소식을 또 직접 발표를 했는데 트론은 여태까지 계속 움직임이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경쟁자로서의 스스로를 약간 시장에서 만들어 왔는데 이 USDT 코인이 DFV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할 것이다. 그리고 DEX 거래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걸 도울 것이다. 그리고 기업 수준의 파트너들, 기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자신감을 드러내줬습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뭐 우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늘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라이딩 쉐어링 앱스 리프트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헬스케어, 트랜스포트, 병원에 가는 운송수단으로서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쁜 차, 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런 리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종종 우버랑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이 회사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솔브닷케어라는 데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발표는 이렇게 솔브닷케어에서 직접 영상을 통해 한 상태고요. 어떤 서비스인지 봤더니 일단 유저는 이 리프트 차를 타고 병원에 가거나 네, 약국에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이 솔브 토큰으로 네, 페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네, 이런 서비스인데 실제로 다른 가족이나 또 우리 회사 동료나
이런 다른 삼자와 쉐어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실생활에서 조금 더 블록체인을 가까이 살펴볼 수 있게 된 그런 뉴스였고요. 에스토니아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솔브닷컴은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베네수엘라는 늘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2019년 현재까지 약 6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됐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첫 두 달의 거래량이 약 16,642개의 비트코인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 1월에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난 건데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요 200 비트코인을 한 달에 베네수엘라인들이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한 달에 2000 비트코인까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볼리바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를 못 믿겠다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비트코인 쪽으로 무게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실생활에 사용되는 유즈 케이스가 많은 비트코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이 또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또 바라보면서 자, 뉴스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옵션 거래소 2019년 4월 물 3,690선 3%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 마쳤고요. CME 거래소는 3.27% 내린 3,695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현재도 코인360 페이지는 좀 붉은 기가 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약세로 이끌고 있는데요. 자, 현지 시간 월요일, 우리 시간 화요일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연이은 가격 하락에 속상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편향되지 않은 뉴스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